도장 찍어주면 그 자식 날개 달아준 거밖에 더 돼? 좋다고 바람난 여자랑 합칠 거 아니야? 핫했어. 잘 헤어졌어. 바람핀 놈 데리고 살아봤자 평생 가시밭길이야. 살 땐 정했어? 살 때? 내가 갈 데가 어딨어. 여기서 살아야지. 네? 여기가 친정인데 당연히 여기서 살지. 그럼 어디서 살아? 작은 방 청소 좀 해. 짐 정리하게. 예전 집은 좁아서 그렇다 쳐. 넓은 집에 이사 왔음 당연히 안방은 엄마 줘야지. 니들 뭐야? 나와봐. 니들은 근사한 안방 차지하고 엄만 거지처럼 살게 해.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 대접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바꿔. 난 이 꼴 못 봐. 누나. 토달지 말고 당장 바꿔. 얼른 짐 정리하고 내 방도 정리 좀 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내가 할게 누나. 네가 왜? 바깥 일도 힘든데.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해야지. 아, 정말 세상 불공평해. 누군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데 옳게는 뭐냐고. 다 가졌잖아. 남편의 사랑도 돈도. 엄마 뭐해? 뭐하긴 꾸꾸리지. 옳게는 뭐하고 엄마가 해. 엄마가 식모야? 어머나 엄마 천천히 해. 이런 건 옳게가 해야지. 옳게 뭐해? 아침 안 하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계신데 아침잠을 퍼질러 자? 죄송해요 형님. 우진이 너 와이프 교육 똑바로 시켜. 올케, 엄마가 게장 좋아하는 거 알아? 오늘 당장 싱싱한 게 사와서 게장 좀 담궈. 아, 뭘 이렇게 많이 사. 내 옷이 아니라 네 옷 사러 왔구나. 오늘 쓰니 카드 같은 다 어쩌고. 우진이 있잖아. 우진이 돈이 우리 돈이지 뭐. 이걸 누구 먹으라는 거야? 어우 비려. 이걸 지금 게장이라고 담근 거야? 올케, 요리 학원 좀 다녀.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시집온 거야? 우리 친정은 게장 안 좋아하는데요. 친정에서는 안 좋아한대잖아. 모르는 게 아니라 새엄마라서 배운 게 없겠지. 형님, 왜 툭하면 친정은 들먹이세요? 뭐?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대체 형님 왜 그래?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이셔? 그러게. 아, 사사건건 투집이잖아. 이혼하고 힘드니까 미안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왜 이래? 아 자기야. 아 이러지 마. 입다 하니까 아주 꼴값을 떨어요 진짜. 두 사람 분위기 좋은데. 누군 죽을 맛인데. 계속해. 로션 떨어져서 로션 좀 빌려갈게. 우진아, 너 오늘 통장에 돈 좀 넣어라. 이 누나가 돈이 없다. 카드 대금도 갚아야 되고.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통장 번호 좀 알려줘. 올게. 이불 빨래 좀 해. 엄마 것도 좀 하고. 빨래야 세탁기가 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입이 나와. 형님 뭐 하시고요? 나 약속 있어. 내일 도우면 할게요. 뭐? 집에서 펑펑 노는 주제에 돈 들여서 도우미는 왜 써? 우진이가 무슨 돈으로 사업 시작한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무슨 돈인데요? 우리 죽은 연이 보험금 받아서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올케는 우리 연이 목숨값으로 호강하고 사는 거라고! 네? 그런 주제에 어디서 입이 대빨로 나와? 앞으로 올케는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 알았어? 물어볼 게 있어. 뭐? 자기 사업 여동생 보험금으로 시작한 거야? 누가 그래? 형님이. 아, 누나는 왜 그런 말을. 암튼 형이 카드값 대주는 거 반대야. 무슨 쇼핑에 한매쳤어? 주기만 해봐. 어떻게 오셨어요? 약 찾으러 왔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영희 씨요. 아, 조영희 씨? 며칠 전에 박우진 씨랑 같이 오셨죠? 나연인 잘 있어요? 나연이요? 올케 이름 잘 모르시나 봐요. 우진 씨, 제 남편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오케라뇨? 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동거요? 나연이란 여자랑 우진 씨가 동거를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올케! 지금 몇 시야? 내가 엄마 찜질까지 해드려야겠어? 사람 말이 말같이 안 들려? 네. 다시 한번 말해봐. 안 들려? 네. 안 들려요. 나연이란 여자. 그 여자 버리고 왜 나랑 결혼했냐고. 어떻게 알았어? 청첩장까지 돌렸다며. 서류만 깨끗하지. 두 사람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올켄 남자 안 사귀었어? 우리 우진이가 처음이야? 세상에 동거한 거 고백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 올케라면 얘기했겠어? 요즘 동거한 애들 한둘도 아닌데 따질 걸 따져야지.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못 살겠으면 나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누나 제발 좀. 옷은 왜 싸? 몸만 나가시지. 그 옷들 우리 동생 보험금으로 산 거 아니야? 누나 진짜 왜 이래? 내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잖아. 제가 행복하고 편안한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알았어요. 몸만 나갈게요. 됐죠? 누나도 제발 그만 좀 해. 집사람 말 틀린 거 없잖아. 자기야, 앞으로 다시는 자기 속이는 일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형님, 혹시 제 서랍 속에 있던 속옷까지 갔어요? 어, 예뻐서 내가 입었어. 우진아! 왜? 내 통장에 돈 좀 넣어줘. 카드값 갚아야 돼. 그러지 뭐. 고마워. 언제까지 형님 뒤치다꺼리 할 거야? 돈 벌라 그래. 몸 멀쩡한데 뭘 못해? 너 통장에 돈 안 넣었어? 요즘 회사 사정도 그렇고 여유가 없어.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이젠 누나가 좀 알아서 해라. 누나도 일해야지.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볼게. 웃겨? 지 마누라는 직구석에서 펑펑 놀고 자빠졌는데 나보고 나가서 돈을 벌라고? 네가 누구 덕에 사는 건데? 누나, 제발 그 말 좀 그만해. 네 마누라가 그러라고 시키던? 감히 네가 뭐래 누구한테 이러나 저러나! 아유 시끄러워. 들어다. 우진이 너도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아, 제발 입 좀 다물어. 내가 엄마! 가만 입 좀 다물고 있어. 어우, 낙하하는 거 어떡해! 우진이 말이 100번 맞다. 너 써대는 머리 고쳐. 어, 지숙이니? 돈? 얜 몇 년 만에 만나서 무슨 돈 얘기만 해. 며칠만 쓸게. 지숙이 너 우진이 커피 프랜차이즈 사장인 건 아니? 사장? 자기야, 누나 언제 분가시킬 거야? 힘들다고. 어머니 몸도 편찮으신데 좀 좋아지시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상황 봐서 집 구해볼게. 어, 지숙아. 너 돈 갚는다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안 갚아? 아, 내가 커피점 오픈하느라 바빠서 정신이 없네. 또 연락할게. 누구세요? 성주 있어요? 저 성주 친구 지숙이라고 해요. 아, 잠깐만요. 형님,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셨어요. 형님? 성주가 형님이라고요? 아, 네, 제가 올케예요. 성주한테 남동생이 있었나? 우진 씨 있잖아요. 아, 우진이가 왜 남동생이야? 나윤이랑 결혼했으면 제부... 우진이가 나연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우진 씨, 그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저랑 결혼했어요, 저랑. 아, 근데 성주가 같이 산다고요? 네, 그분이 제 형님이라니까요. 우진 씨 누나요. 아, 대체 무슨 말이야? 아, 우진이가 왜 성주 동생이야? 아, 우진이 옛날에 성준의 집에서 하숙하던 학생이에요. 동생은 무슨... 아, 그러니까 우진이가 성주 동생이 아니라 나연이가 성주 동생이라고요. 우,
수진이랑 나연이 서로 사랑해서 동거한 사이고요. 네? 지수가? 우지 씨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엄마. 어. 청첩장 돌렸어? 응 엄마. 우진아. 네 어머니. 우리 나연이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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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이 보험금이야. 지 죽을 걸 예상했는지 우진이 네 이름으로 들었구나. 아들로 받아주세요. 나연이 대신 평생 어머니를 모시면서 잘하겠습니다. 그래 아들 낳자. 여보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날 그렇게 미워한 거였어? 이런 막장 같은 비밀을 숨기고도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거짓말을 해? 세은아 나 고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나 혼자만의 생일상을 받았어. 너랑 결혼한다고 어머니를 저버려? 너라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이랑 살 섞고 산 여자의 엄마를 내 어머니로 모시라는 거야? 한 집에서 매일 밥 먹고 얼굴 보고? 게다가 그 여자 언니까지? 여보!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저 사람들이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꼴도 보기 싫어. 꺼져! 아! 성주야! 감히 우리 가족 사대를 깨뜨려? 우진이가 보고 우리 딸 잊지 말라고 저기 뒀다. 뭐라고요? 널 보는 내 심정이 어떻겠어? 우진이가 내 딸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라고. 이 아줌마 뭐라는 거야? 죽은 딸을 기억해? 평생? 나랑 살면서 나한테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당신들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을 수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그만두지 못해?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당신들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미안해. 나 당신이랑 이 사람들이 한 짓 두고두고 생각해줄 거야. 두고 봐. 예, 친동생의 보험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의 성공은 남편의 능력이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동거녀의 가족에게 돌려주고 나가 살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와 남편은 잃어버린 대상, 즉 사랑했던 사람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위로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다르죠.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승립되고 남편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